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세니의 세상. 일단 이렇게 생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그냥 간단하게 제 일상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겟레디 위드미도 살짝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카메라 켜는 거 깜빡해서 이제라도 켜서. 어제 꿈에 가수 블랙핑크 분들이 나오셨어요. 분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막 진짜 생전 연예인이랑 연애하는 꿈도 안 꿔봤는데 연예인의 친구가 된 꿈을 꾼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를 보는데 로제 언니의 사진이 올라온 걸 보니까 너무 친근한 거야. 아, 어제 꿈에서 봤던 친구가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좀 미친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또 밀가루를 좀 끊고 있어요. 막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속도 좀 편하게 먹고 음식 종류가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생각보다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굉장히 쉽고 맛있는 샐러드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롬앤의 서머 센 책상입니다. 짠. 여러분, 지금 제 머리의 현 상태입니다. 이거 봐, 까만 머리입니다.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보조배터리랑 에어팟, 화장품, 지갑이랑 방울토마토랑 나 가면서 먹을 바나나도.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타면은 커피값도 절약이 되고 플라스틱도 안 써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봅시다. 빠이요.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찍 와서 밖에 벤치에서 조금 쉬다가 갈게요. 쉬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해야 해. 샘메이야. 진짜 별 과제가 너무 많아. 이거밖에 안 남았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수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밀가루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에 오랜만에 놀러 와가지고 그 친구랑 밥을 먹는데 이제 즉석 떡볶이를 먹고 싶대서 아 그래 좋아 했는데 즉석 떡볶이가 다 밀떡이더라고요. 친구 오랜만에 한국 놀러 왔는데 친구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하루 포기하고 밀가루 떡볶이를 먹어. 근데 제가 밀가루 끊은 지 하루 됐거든요. 어제 하루 안 먹었는데 오늘 먹어. 내가 왜 끊는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밀가루 안 먹은 지 하루 됐거든. 이거 밀가루 아니야? 이거 밀떡이야. 아 진짜 이거 카푸 보니까 네가 가져와 있어. 모르겠지? 이거 밀가루 챌린지 영상이야? 아니. 3학년이 이제 막학년이 아, 이 밀가루의 맛 너무 맛있어. 하루 종일 먹을래? 밀가루 너무 맛있어. 배부른데 떠먹는 거네. 정말인가? 내일 저는 발표가 두 개예요. 광고에는 저희 조원들끼리 새로 런칭한 뉴 포맷의 광고를 소개를 하는 거고 미디어 심리학은 왜 유튜브가 뷰티 컨텐츠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영어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다 연습을 해보고 씻고 잘 거예요. 짠!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광고에는 내일 공강이 좀 있어서 그때 준비를 하면 되는데 미디어 심리학은 바로 내일 첫 교시에 첫 번째 발표라서 이렇게 띄워놓고 또 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타이머로 시작.
영상. Let's say compare YouTube to other media platforms. YouTube has a high reliability. Also, people actively share their thoughts through YouTube comments. These comments can be one factor of high reliability than text, so strong points over Naver blog. Time is so much shorter. 자, 먼저 5개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브랜드가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드를 인식하고 각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옷에 어플을 비추면 사람이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줘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요. 내일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이만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이거 색깔 되게 심오하니 예쁘네요. Even 얘를 발라볼게. 양쪽으로 이렇게 팁이 달라요. 피치에 들어있는 향수를 한 번씩. 오늘은 발표가 두 개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점심도 못 먹고 발표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학교로 가봅시다. 학교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So let's not compare YouTube to other media platforms. Lots of Naver bloggers have changed into YouTubers. Naver blog was introduced in 2003, but Naver blog already has kind of preset design and functions, so you can easily create Naver blog. Beauty YouTubers are usually ordinary people who have some kind of beauty knowledge. And in conclusion, we found some strong points of YouTube compared to other media platforms. The first is it is easy to search. There are tags, titles, and explanations. It has a bright feature. And thank you, and these are our questions.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us. Thank you. 너 오늘 발표야? 안녕 여러분. 너무 약간 비웃는 것 같아. 다시 할래. 저는 지금 미디어 심리학 발표가 끝나고 건강이어서 생식과 다음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밖에 벤치에 앉아서 두 시간을 때울 거예요. 이거 업로드 시키고 청경원 가서 뭐 먹을래? 성경원이 어디야? 여기. 아, 네. 혹시 여기 거기야? 그 우리 옛날에 면접 볼 때. 맞아 맞아. 헐 거기야. 미친. 나 면접 이후로 간 적 없어. 웃기지만 공부 안 하잖아. 아탑이에요. 허위 사실 유포죄로 신고할게요. 이번엔 연세대학교 모욕죄로 신고할게요. 아! 너무해요. 쓰레기 냄새가 나. 너구나. 음식 냄새 아니야? 쓰레기. 너네. 너네 냄새. 아, 나 할 거 없다고! 와, 농가스김밥. 이해가 저는 수업은 가고 여기 지나다니는 길, 이동수단, 지하철역과 같이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컬러들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브랜드 인식 및 각인을 위한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광석 위에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이 카메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AI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과 체형, 키 등을 인식해서 해당 시즌에 유행하는 옷이나 이상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알라딘을 보러 왔어요. 밀가루를 끊겠다고 이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야식으로 11시에 포화자 삼겹살 먹으러 왔죠. 빵 청양고추 아니야? 대박. 내 간식이지. 우리...
내가 따릉이 탄다고 하면 엄마가 매일 이 노래를 불러. 옆에서. 번호? 아니 그만 넣어. 진짜 나보고 봤어. 진짜. 네. 아까도 원숭이였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